아이고 참. 아이 먼 데를 뭐라 또 왔어. 또 왔어요? 예. 아 작년에 또 오셨어요? 예, 일 때문에 와가지고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찾은 거예요. 엄마 우리 이렇게 어린 공주님도 모시고 왔어. 에헤이. 얘는 자주 안 들어오는가 봐요. 하루에 한 번씩 다니죠. 아침 8시 한 편. 저 방금 저놈 들어온 놈이 이제 왔다 나가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온통 눈부시게 푸르른 풍경들. 도시에선 볼 수 없는 자연의 모습에 사람들은 눈을 떼질 못한다. 아무것도 안 보이겠다. 선착장에서 15분 정도를 달려 도착한 재원 씨네 민박집. 2층으로 올라오세요. 예, 맞네요. 그래. 2층이요, 저희 방? 예, 2층으로 있어요. 밑에 아래층에 들어가서. 서울에서 오셨어요? 예. 서울에서 오셨어요. 그래. 아기 조심하셔야 돼. 길이, 예. 비탈길이고 그러니까 항상 잡으셔야 돼. 아~ 서울에서 왔단 얘기를 들으니. 네? 나도 가고 싶어, 서울. 엄마 보고 싶어. 오자마자 시원한 바다부터 찾는 손님들. 한번 아시아 보여주라. 어디 이름 보여 가르쳐줄게. 자 이쪽으로 나와봐. 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햇빛 안 보이겠다. 이쪽으로 와봐. 꼬마 손님은 야. 그새 통발을 채워왔다. 많이 잡았네. 놀래미, 망상어, 쥐치. 야 많이 잡았구만. 장어도 잡고. 이. 야, 이놈 손질해 갖고 이제 아빠가 이제 맛있는 거 끓여 주겠네. 아빠가 같이 잡았어 이렇게. 네. 야. 네, 어디서 슬금슬금. 이런 즐거움이 긴 여정의 고단함에도 각오들을 찾게 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어업 지도선에서 내린 쾌속정 한 척이 재원 씨 집 아래에 세워지고. 네, 뭐 하시고. 네. 사전 연락도 없었던 어업 지도선 사람들이 재원 씨를 찾아왔다. 가실 때, 예, 네, 그때 지나가실 때.